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은 매수 문의가 왔습니다. 덕자님께서 네. SBB테크 매수 문의 살짝 올려봅니다라고 의견 주셨네요. 네. 자, SBB테크 로봇 관련 주죠.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. 로봇 섹터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9만 5천 원 최고점 찍고 지금 거의 절반가량 하락을 했거든요. 자, 소장님, 언제쯤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, SBB테크? 예, 이것도 아까 이제 좀 비슷한 의견이라 말씀드리겠는데 네. 사실 그 한 7월 정도 좀 더 지켜보셔라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사실 이 기업이 그 국내 최초 국산화 및 로봇 드라이브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로봇 사업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앞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공모가가 12,400원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모가는 터치를 못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뭐 현대차에 대한 그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,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일전에 1월부터 3월까지 로봇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사실 좀 더 제가 그냥 이거는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 한다면은 그때 좀 더 기다려보시고 이때 좀 매수를 진행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SBB테크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7월까지 좀 지켜보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대는 3만 원 초반이라고 말씀 주시네요. 네. 자, 저...